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콩 강시장입니다. 여기는 홍콩의 사틴 전철역하고 연결된 쇼핑몰인데, 제가 좀 국민이 많을 때 가끔 찾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그 도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산 위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좀 국민이 많을 때 가는 곳입니다. 가면은 굉장히 높은 십자가가 있는데, 한번 그쪽 가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사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마트한 게 여기랑 바로 이어져 가지고 쇼핑몰하고 옆에 아파트, 호텔까지 굉장히 이어져 있는 굉장히 아주 좀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요즘 홍콩 시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조금 안정이 되면은요, 오셔가지고 쇼핑몰 같은 거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틴역 B 출구를 나오셔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가시면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산이 보입니다. 저산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고, 오늘 이제 아까 11시에 교회 갔다가 오늘 나름 성탄절을 아주 기독교스럽게 아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기독교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저기 비기독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오늘까지는 좀 이런 영상을 올릴 거고, 또 내일부터는 또 다른 주제에 또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니까는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시면은 조금 아주 옛날, 좀 홍콩스러운 그런 건물들이 보이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왼쪽 길로 이렇게 요 골목, 여기 계단을 올라가시게 되면은 저 위쪽에 있는 요 도풍산 신학교 건물에 도착이 됩니다. 왼쪽으로 돌기 전에 계속 직진하시면은요, 저기 흰색 건물에 또 이제 사틴에 있는 그 이케아 매장도 있으니까는 또 이쪽에 오신 분들은 또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래된 홍콩스러운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산 쪽으로 계속 올라가시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입구에 보시면은 이 쫄쫄이 같은 거 있죠, 쫀득이, 그리고 뭐 땅콩 파는 가게가 있고, 여기 가게를 지나자마자 여기 두 번째 계단으로 한 15분 정도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름철에 오시면은 좀 많이 더우니까 물 같은 거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딱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뭐 홍콩에 계신 분들 중에 좀뭐 고민이 많거나 좀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은, 뭐 이게 산은 산인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는요, 여기 사틴역에 있는 도풍산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좀 마음의 위안도 받고, 고민도 푸시고, 이제 좋은 그런 기운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레 12월 27일 날 이제 잠깐 다른 해외로 이동하는데, 좀 고민이 많네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가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는 집이 있는데, 집에 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짐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더 고민입니다. 워낙 잘안 치워가지고, 그거 치울 생각에 좀 약간 스트레스도 있고 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올라가서 좀 마음도 좀 깨끗이 하고 내려와가지고 좀 화이팅 해가지고, 또 내일 모레 좀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좀 그쪽에서 또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래된 이런 집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그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좀 약간 산 쪽으로 좀 비탈진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흰색으로 된 아주 높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홍콩에서 가장 그 기독교가 처음 이제 들어온 곳이라고 합니다. 5분 정도 올라왔고요. 이제 왼쪽으로 이제 이런 사틴 쪽 아파트하고 저기 뒤쪽으로 사자산하고 이렇게 경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꼬레 산이라고 조금 이제 땀이 나서 지금 이제 마이를 벗었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빠른 걸음이면은 한 15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 한번 멈춰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이 답답할 때 저쪽에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많이 가시는데 예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셔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일단은 좀 거리도 멀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2박 3일 숙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은데 홍콩에 거주하시거나 뭐 잠깐 홍콩에 오셨다가 뭐 잠깐 시간 동안 이런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쪽 도풍 신학교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뭐 맑은 공기도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 경치도 보시고 그리고 신학교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아주 이쁜 그 뭐냐 채플 교회가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그리고 여기 도풍 신학교가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홍콩에 와가지고 이제 좀 선교 활동 해야 되는데 이쪽은 또 아시겠지만은 주로 많은 분들이 도교라고 하는 이 전통 종교를 믿고 있어가지고 전파하기 힘들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 아예 그분이 승려가 돼가지고 일정 시간 승려로 지내다가 여기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선교 활동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막 이렇게 막 뭐 그 기독교 믿으라고 하지 않고 일단 여기 생활을 좀 인정을 하고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만든 신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일부 신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불교 사찰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양들도 그런 쪽 문양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뭐 감리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그 일부 건물에 연꽃 모양이 있었는데 연꽃 모양이 있으니까는 조금 이제 좀 연꽃이 또 불교랑 관련된 그런 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그 신학교를 이제 뭐 이단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참고로 여기 홍콩에 있는 그 한인교회 예, 그 목사님들도 인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한번 그냥 한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그 도풍신학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잠깐 오셔가지고 마음 정리하시고 또 이제 그러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오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기독교님들 죄송하고요. 아, 10분 정도 올라오니까는 저기 앞에 그 이제 처곰묘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도 이제 지금은 높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그 처곰묘라고 하는
그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 도봉신학교 맞은편에 또 산이 있는데 거긴 또 예, 불교 예, 또 절이 있어 해가지고 예, 아무튼 여기 이 동네는 이런 예, 이런 기독교라든가 또 중국의 예, 전통 이런 종교들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예, 이런데 산에 올라가기에는 정말 최고의 날씨입니다. 조금 흐리긴 한데 뭐 바람도 조금 불고 예, 기온도 선선해서 굉장히 예,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 와도 정겹고 예, 그런 곳이고 이제 앞으로 작은 그 찻길이 있는데 이제 찻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예, 좀 이제 비탈진 예, 그런 산속으로 이제 올라가서 먼저 이제 십자가가 있는 예, 장소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여기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위장표 보시면은 예, 예, 도풍산이라고 써 있죠. 예, 이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길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도봉산 그 주차장으로 연결되는데 올라가다가 오른쪽 편에 좀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빨리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먼저 그 대형 십자가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고요. 혹시 뭐 차량으로 뭐 단체로 가실 분들은 미리 이쪽 신학교 측에다가 예약을 해서 셔틀버스를 타고 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름길 입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어센션 하우스. 어센션이 이제 뭐 예수의 승천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예, 요 이정표 방향으로 올라가시면은 조금 빨리 예,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하니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겨울인데 제가 앞에 보니까는 철쭉 예, 비스무리한 예, 분홍색 꽃들이 지금 예, 많이 피어있네요. 이렇게 앞에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의외로 예, 사람들이 좀 있네요. 자 이제 앞쪽으로 지금 이제 예, 대형 십자가가 예,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은 한자가 적혀 있는데 저게 뭐 다 이루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무슨 기도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등산하러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기 정자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교회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뭐 큐티도 하고 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림들이 조금 저번에 논란이 됐던 그런 그림들인데 예전에 연꽃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이런 약간 조금 동양스러운 그런 이런 그림 때문에 그 한국에서 오신 그때 당시 그 감리교 교회 목사님들이 뭐 이거는 이단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예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높이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보통 일반 성인 남자들 한 8명 정도는 올려야지 예, 올라갈 수 있는 높이고요. 그리고 이쪽 앞이 가시면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 사틴 쪽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고 저 멀리 뒤에 이제 마온산까지 예,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예, 이제 신학교로 가는 문인데 문이 되게 좁죠.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 예, 나중에 예, 천당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작은 길을 계속 따라가면은 이제 신학교하고 그 채플이 있는 예, 건물에 도착이 됩니다. 좁은 콘크리트 길을 따라서 끝까지 오시면은 이런 계단이 있고요. 이제 계단을 올라가시면은 앞쪽으로 예, 작은 예, 채플 교회가 있고 이쪽이 이제 예, 본관 그런 예,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저 채플 건물이 한국하고 조금 틀리죠. 예, 동양과 서양의 예, 이제 문화가 같이 예, 공존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여기 개방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라서 문을 닫은 상태고 예, 여기 교회 주변 한 바퀴 삥 돌아도 좋고요. 아마 이런 조금 불교스러운 예, 이런 건축물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일부 목사님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로 오시면은 이렇게 또 뒤쪽으로도 예, 산을 볼 수 있는 그 뷰가 있고 저기 밑으로는 이제 또 불교식 예, 사찰이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입구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원래 안개 분수가 있는 곳인데 오늘은 지금 예,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동그란 입구를 나와서 왼쪽으로 가시면은요. 진짜 자라가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돌로 뭔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단 내려가 가지고 쭉 따라가면은 좀 중간 예, 동그란 부분까지 아마 연결이 예, 될 겁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막 가이드 할 때 한국에서 뭐 목사님 팀 손님으로 아니면 이제 뭐 신부님 팀 아니면 스님 팀이 가끔 오시는데 이 중에 가장 말을 안 듣는 팀은 네, 목사님 팀입니다. 말 진짜 안 듣고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한국에서 뭐 권사님 팀 아니면은 고사님 팀이 오는데 아 우리 고사님 팀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예, 이웃들을 별로 사랑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좀 하시라고 해도 하시지도 않고 그닥 예,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안 주시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 좀 부디 해외여행 가시면은 뭐 현지 가이드님들 말씀 좀 잘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해외에 가시면은 예, 좀 그쪽에 있는 분들 예,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 견해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태신앙 기독교인이고 아직 총각이긴 한데 나이가 많아서 여기 한인교회 예, 집사입니다. 네, 원래 계획은 아까 십자가 밑에서 제가 좀 날라리 크리스찬이긴 한데 날도 날인 만큼 좀 기도 좀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했고요. 일단 저는 하산을 하고 오늘 영상이 은혜로우셨으면요 예,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